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자 오늘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봉상의 5일선이 46달러입니다. 자, 어제 제법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오늘 또 대밀렸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14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5일째죠. 어저께 그러니까 14일을 날짜를 맞췄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변곡 구간이라 그랬거든요. 어저께. 오늘도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으나 자, 5일선 근처에서 지금 공방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표 발표 오늘 한번 몇 시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수요일은 크루드 오일 발표가 있는 날이거든요, 재고. 여기 보시면 11시 30분에 11시 30분에 재고량 발표가 됩니다. 오늘도 큰 흔들림이 있을 예정이니까 11시 정도 이전에 매매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보면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깼는데, 자, 들어 올렸죠. 그러나 이 전고점 부위에서 다시 또 대밀려버리고, 다시 하락 추세 초입으로 다시 전환이 됐거든요. 자, 그러나 이 하방을 좀 튼튼하게 지지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오늘도 상당히 매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멘트를 하다 보니, 매일 조심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거든요. 어느 하루 편안하게 매매가 되는 날이 없습니다. 정말 초긴장을 해야 되고, 순식간에 아주 등락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45.666 라인과 46.57 라인, 이 위에도 있으니까 한 1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 저점이 깨지면 또 밑으로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방은 지금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아직 유효합니다. 저는 하락 추세로 일단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중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